1 더하기 1은 기요미. 세상에. 그냥 문양. 아, 진짜. 스키벌레. 아, 너무 싫어, 진짜. 민재랑 마리아나 할 때 우리 진짜 열심히 했어. 호동이가 둘이서 얘기 많이 하고. 호동이가 진짜, 어떻게 해줬어? 진짜 많이 챙겨주고 내가 정말 기억에 남는 건 우리가 쉬는 시간이었어. 근데 호동이가 그때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옆에 와서 누워라. 뭐? 어? 호동이가 나에게 옆자리를 내어줬어. 그렇게 누우라는 거는? 누우라고? 뭐야 이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건 뭐야? 아니 그렇게 누우라고 해놓고. 아니 왜 누우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안 해. 아 민재야 여기 와서 야 이리 와서 얘기해 보자. 이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돼. 최근에 왜 갑자기 과격해진 거야? 호동아 호동아 그래 서 있지 말고 여기 경훈이랑 일로 사이 와서 누워봐. 아니 민재야 그래 그 누우라 그랬고. 그 프로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레슬러 영화 하실 때 그때도 굉장히 민재를 아주 느낌으로 계속 관찰해서 봤지. 그 의상이 레슬러?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의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끄럽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인사를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 그냥 뭐만 하면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 아, 약간 혼자 괜히 민감했던 거 아니야? 보는 사람들은 잘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괜히 쑥스러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렇지. 이게 그럴 때 있어, 가끔. 민재가 당황하니까 톤이 올라간다. 너 아까 원래도 목소리 네 톤 아니지? 너 목소리 톤 찾아가는 것 같은데, 점점? 너 영철이 형이랑 목소리 톤 같은 거 아니야? 너 결국 나처럼 하이톤 아니야, 혹시? 너 나중에 목소리 이렇게만 해봐. 너 혼쭐나? 아, 그렇지, 나라. 민재야, 그러면 여기서 호동이 형 빼고 아는 사람이 없어? 휘철이는 휘철이랑 에피소드가 있는데 음악 중심에서 처음 봤었어 휘철이. 난 에피소드 싫어해. 내가 MC를 보고 있었는데 저기서 휘철이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야. 근데 눈을 이렇게 마주치더니 잘생겼다 이러고 가는 거야. 잘생긴 것들 잠깐 그 누구한테 야, 나 이상해지잖아. 아니 휘철이 야 일로 와서 누워봐라 뭐가 달라. 야 이거 어디 가서 그러지 말자. 아 미안. 야 이거 어디 가서 그러지 말자. 아 미안. 미안해. 그런 느낌이 아니야. 프로 예능이. 야, 지난주에 경훈이랑 오해 다 풀었단 말이야. 굿타이밍. 굿타이밍. 아, 이렇게. 알았어. 민재의 별명은 김민순. 이게 뭐야, 아, 내가 어렸을 때 좀 딸 같은 아들이어가지고 애교도 되게 많이 부르고. 그 목소리. 그 목소리로. 아니, 그때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야. 1 더하기 1은 귀요미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냐, 그 목소리로.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미. 세상에. 아, 내가 진짜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 진짜 야, 확실히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 내가 레슬링을 또 했었잖아. 그지. 매트 깐 김에 한번 보여줄게, 봐. 내가 호동이도 3초 안에 이게 매트 치기 할 수 있어. 쪼르기로. 탭 치기 할 수 있다고? 내가 누구를? 그지. 3초 안에 매트 할 수 있어. 매트를 못 치게 하면 네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호동이 진짜 그래. 3초 안에 모든 걸 다 쪼르기로 해야 돼. 4초부터 치기. 자, 그러면은 우지가 해봐. 뭘 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있으면은 돌리는 건 아니고 그냥 쪼르는 건데 못 참겠으면 이렇게 치면 돼. 오, 진짜? 그래. 보자. 상민 약간 겉모음 같은데 지금? 야 나도 만만치 않아. 기분 저기 있지 근력이. 오 상민이 형 고양이 자세. 슬퍼. 절대 안 닫죠. 절대 안 닫. 나 다치면 안 돼. 아, 절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어 아직. 걱정하지 마. 쉬고 싶지만 난 다치면 안 한다. 알았어 알았어. 진짜. 좋게. 자 천천히 쪼아야 돼. 준비 가염. 준비 시작. 1, 2, 아이씨. 레슬링에 이렇게 할 수 있어? 레슬링에 이렇게 한다고? 진심에서 나왔어. 아니, 아파도 템을 못 쓴 거네. 저러는 게 아니고 여기를. 이게 뭐야? 내 길이 여기 후벼파는 게 어딨어? 아, 그래? 아니, 그래. 지금 뒷뒤에서 여기 꽉 눌려서 숨을 딱 참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를 쑤시면. 내가 작품 들어가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어. 그게 뭘까? 랩 잘하잖아. 대사를 랩으로 해. 이리 오너라 이리 와. 맞겠다. 이리 오너라 라라 저기 가라. 아 되게 비슷한데 아니야. 뭔가를 좀 멀리 하는 거야. 힙합 뮤직을 멀리. 정답. 하나씩 해야지. 가서 다시는 내 고생 허비야. 하늘 가라 언제나 보러 불리.
너 거기 왜 간 거야? 어? 나 진미 집 한번 가보고 싶었어. 너 진짜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형 이게 레게지요? 이거는? 짱이요! 레게 장르죠? 아 맞지. 이게 정확히 무슨 소리야? 아, 내가 이제 뭐 이런 무슨 소리냐고? 헛소리겠지 뭐. 지금 암소리다야. 정확히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지금 이 소리는 먼저 들어보자. 우리의 소리야. 우리의 소리. 꽃파당이라는 작품을 할 때 뭐 걷는 거나 얼굴 근육 같은 거 뭐 서 있을 때 이런 근육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힙합을 하면 이제 자꾸 이게 리듬을 타는 거야. 스웩이 되게 스웩, 스웩. 그냥 뭔가 그냥 평소에도 그냥 계속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말할 때도 막 이렇게 제스처 쓰고 막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노력해. 자꾸 연기할 때 나오니까. 원래 민재 백사시 그름거리도 힙합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진짜? 만약에 꽃파당을 하고 있는 김민재가 그러면 이렇게 되게 반듯하게 이렇게 걸어. 근데 그냥 평소에는 힙합? 그냥. 아 진짜. 아 말도 안 돼. 백사시 그름거리도 그런 나인데. 그냥 평소에는 힙합? 그냥. 아 진짜. 아 말도 안 돼. 백사시 그름거리도 그런 나인데. 살짝 이렇게 이렇게 거는 거죠. 그럼 힙합을 멀리하지 않으면 대사 칠 때도 뭐 이럴 때 Yo, father? Motherfather? 이러면서 막 힙합 톤이 나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극을 할 때 뭐 조선온담 공작수, 꽃파당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그냥 집에 혼자 있을 땐 조선온담 공작수, 꽃파당 뭐 이렇게 이렇게 야, 이게 뭐야? 야, 최영민 다시 해봐. 근데 이거 한정 있어. 조선 공작수. 다시 해봐. 다시. 조선 뭐? 조선온담 공작수. 꽃. 최양락 형님 같은데? 어쨌거나 조선 내가 한 적이 있어. 이 정도면 민재가 이 정도까지 강조하는 거 보니까 오늘 랩 하나 가져왔네. 짱이도. 음악 주세요. BTS. MC 아도 브라더비. Yeah, we'll be in the building. Yeah. Dolly Ben Picasso. Picasso. 방금 후에 달이 보이는 밤 나도 무감을 고르듯한 너를 골라 오늘 밤 어떤 게 나올지 나도 잘 몰라 일단은 시작해볼게 with a bottle of the wine 얼굴은 빨갛고 몸에 피가 돌아 술에 취한 내 코의 모양은 피카소가 green dream처럼 삐뚤어졌을지 몰라도 결국에 이런 게 돈이 될지 몰라 절대 훔칠 수 없는 내 identity 예술가들은 이게 뭔지 알겠지 겁이 없고 과감한 어린 나이에 난 오늘 밤 마치 감사합니다 목소리 기가 막히네 우리가 사극 촬영이다 보니까 산이나 들 이런 데 많이 가잖아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또 벌레가 이제 조명을 조명에 많이 꼬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앞에 벌레들이 너무 많고 엄청나지. 또 한복이 또 밝은색 옷이면 또 많이 들러붙어 벌레들이 근데 약간 화려하니까 문제가 벌레를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약간 거의 패닉 상태가 이렇게 오거든. 그냥 못 움직였어 그냥. 진짜? 내가 그 모기 잡는 것도 좀 안 잡으려고 해. 터질까 봐. 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그 정도면 너 그 테니스채 같은 거 그거 들고 다녀. 따닥따닥 이거. 아, 있어. 그랬어. 한 번은 진짜 정말 큰 벌레가 얘한테 딱 떨어진 거야. 근데 얘가 이제 바로 패닉이 오고 얘 그 다음 대사도 까먹고 막 이랬었어. 예능이면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가상현실로 보여줘야지. 왜냐면 이렇게 힙합으로 걸어가다가 어떤 벌레가 몸에 붙었어. 화들짝 놀라면서 극복해내는. 가볼까? 그럼 승현이가 떼주는 것까지 하는 거고. 많이 배운다. 그래서 벌레 역할 네가 해. 네가 벌레 해. 당장 해서. 이렇게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너 벌레야, 너는. 그냥 혼자 걸을까? 에오. 에오. 오, 스웩. 혼자 산길? 예! 벌레? 어? 어? 스키벌레? 아 너무 싫어 진짜 벌레? 아 벌레? 승현아 에이! 따라가 예! 아 근데 이건 나도 싫다